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용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와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벽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공유위가 집의 한쪽 구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대쪽까지 제대로 와이파이 신호가 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무선 와이파이 시스템 키트를 이용해서 최대 372평방미터를 커버하는 메쉬 와이파이 공유기 넷기어 오르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기어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네트워킹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고성능 공유기나 NAS, 그리고 IP 카메라와 같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의 박스를 살펴보면 고성능 AC 3000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시스템이란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르비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의 핵심은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오르비 키트를 이용해서 최대 372평방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에는 빔포밍 플러스 기술과 6개의 고성능 내장 안테나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RBK50 공유기는 오르비 라우터와 세틀라이트 2개의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양을 확인해보면 AC3000 무선 속도를 지원하고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 연결해도 속도 저하가 적은 멀티유저 미모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빠른 시작 가이드가 한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와 사용 방법이 간단한 편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트로 구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어댑터가 두 개 제공됩니다.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12볼트 3.5A입니다. 플랫한 형태의 유선랜 케이블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와 데스크탑을 연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RBK50 공유기는 오르비 라우터와 스트라이트 두 개의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는 독립적인 1.7Gbps 쿼드 스트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폭기와는 속도가 다른 편입니다. 오르비 라우터를 살펴보면 초기 설정된 와이파이 이름과 암호가 인쇄된 띠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배치된 QR코드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는 일반적인 제품과 전혀 다른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안테나가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크게 해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뒷면도 심플한 느낌으로 제작되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다른 공유기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살펴보면 인터넷 연결 포트와 3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배치되어 있고 싱크와 전원 버튼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 라우터의 위쪽을 살펴보면 하늘색으로 마감되었고 테두리 부분에는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상하 좌우에 4개의 고무지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는 초기 와이파이 이름과 암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르비 세틀라이트는 라이트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세틀라이트라는 띠지가 둘러져 있고 중앙에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4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셋톱박스나 게임기들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 세틀라이트의 상단은 화이트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라우터는 하늘색이기 때문에 한눈에 두 제품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역시 초기 와이파이 이름과 암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설치 방법을 확인해보면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에 전원과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와이파이에 접속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르비 전용 앱은 미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르비 전용 앱에서는 공유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오르비 세틀라이트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라우터와 세틀라이트가 연동됩니다. 초기 설정에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과 키를 변경할 수 있고 관리자 암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르비 전용 앱의 홈 화면에서는 기본적인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르비 전용 앱의 기능을 확인해보면 연결된 장치나 네트워크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게스트 와이파이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의 관리자 페이지는 orbi-login.com이라는 주소로 접속할 수 있고 기본 탭의 홈 메뉴에서는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선 메뉴에서는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는 2.4GHz와 5GHz를 통합해서 하나의 와이파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오르비 세틀라이트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참고로 3대의 세틀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데 하나당 사용 범위가 최대 185제곱미터씩 확장됩니다. 고급 탭의 홈 메뉴에서는 라우터나 인터넷 포트 그리고 무선 설정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인터넷이나 무선 그리고 게스트 네트워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스트 네트워크는 가정보다는 사무실에서 활용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기능을 확인해보면 액세스제어나 사이트 그리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사이트나 서비스를 적당하게 차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메뉴에서는 연결된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액세스제어 기능과 연동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메뉴에서는 포트 포워딩이나 유동 DNS 그리고 VPN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고 고급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비 라우터에 기가 인터넷 컴팩트 라인을 연결한 후에 유선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면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속도는 측정 사이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면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RBK 공유기는 오르비 라우터와 세틀라이트로 구성된 키트입니다. 그래서 세틀라이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속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RBK50 공유기는 가정이나 사무실의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더욱 확장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인 키트만으로 최대 372제곱미터, 약 112평을 커버할 수 있고 오르비 세틀라이트를 추가할 때마다 최대 185제곱미터, 약 56평씩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넷기어 오르비 공유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